외국인들은 이것을 거북하지 않은 바다의 맛 또는 식물을 먹었는데 생선 맛이 난다고 표현하는데요. 바로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김입니다. 독특한 맛과 함께 먹기 편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사야 하는 물건이라고 추천까지 한다는데요. 휴잭맨의 딸이 간식으로 먹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디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. 호로록하는 소리가 귀를 자극하고 또 식욕을 돋우는 라면 먹는 모습인데요. 너무 맛있어 보였던 탓인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데 특히 오동통한 면을 가진 라면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고기 먹을 때 필수품인 쌈장과 달콤한 맛의 양념치킨 소스는 마법의 소스라고 부른다는데요. 단짠의 정석인 두 가지 소스는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서 밥에 비벼 먹는가 하면 피자 등에도 뿌려 먹는다고 합니다.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들은 전기밥솥을 구매해 가는데요. 무슨 전기밥솥을 사가나 하겠지만 밥을 찰지고 윤기 있게 씻는 건 우리나라 밥솥만 한 게 없다며 극찬한다.